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예민한 갈등 현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는 점에서 응답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휴대전화 조사를 위해 쓰이는 안심번호가 무엇이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는지 짚어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이 가상번호인 안심번호를 받고 선거 관련 문헌까지 넣어 실시하는 선거 여론조사 형태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는 전화받은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여론조사를 할 경우 주민임을 확인하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발급하는 가상번호가 안심번호입니다. 도민과 성산 주민들에게 제2공항 찬반을 묻기 위한 안심번호 발급이 마무리되며 여론조사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평소 여론조사 기관이 휴대전화로 연락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응답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KBS 제주방송 총국이 진행한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안심번호가 발급된 무선전화로 연락이 닿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게는 3천 건을 넘습니다. 찬반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수치인데 안심번호는 선거법상 조사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해야 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응답 결과 노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익명성은 담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도민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